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엘사입니다. 엘사분. 예. 엠사도 아니고 엘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윈터 킹덤인가요? 윈터 컨트리인가요? It's just frozen. It's just frozen. It's just frozen. Yes. 아, yes. You got it? 아, I didn't know that. 네. 아이, 참. 네. 영어 객지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Frozen Land에서 오신 엘사. 예. 그 옆에 계시는 분 누구시죠? 예. 그, 저기, 그 따뜻한 곳에서 온 이웃집 네. 아저씨. 어, 남쪽 나라에서 오신 이웃집 아저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무슨 사연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경기도에 사는 황심소 애청자이자 두 아이의 엄마이자 로맨티스트입니다. 정말 정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2017년 3월이 가기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수임번호 503번을 받았네요. 당연한 결과지만 마음 한켠에는 청와대에서 살던 그분이 구치소 생활은 어찌할까 참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벌써 사면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에 더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정말 왜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박사님, 최근 보수단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두고 일종의 기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놀랍기도 합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라는 명지대 교수는 박근혜 구속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이것이 첫 화면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네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논지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이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논리가 놀랍기만 합니다. 헌재 파면을 합리화하기 위해 구속까지 했다는 말인데요. 저에게는 헌재가 언급한 파면 이유는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 요지는 사실 박근혜 씨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임무 수행과 관련된 법을 명백히 위배했잖아요. 아마 그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저지른 범죄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는 것이지요. 국민이 뽑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인 주제에 마치 자신을 전제 군주국가의 여왕으로 착각하면서 지낸 것은 정말 큰 헌법질서의 위반이잖아요. 그렇게 박근혜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결한 것이자 이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인용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 헌재가 결정한 것은 국회에서 탄핵된 것에 대해 확인을 해준 것이지 헌재가 파면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명지대 교수라는 사람의 지적 판단 수준이 헌재에서의 결정도 아닌 법원의 구속에 대해 국회도 아닌 헌재의 파면을 합리화하기 위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이야기하니 참 웃기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마치 도둑놈의 도적질을 벌하기 위해 범인을 체포했는데 마치 경찰의 체포행위는 도둑놈의 도적질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주장과 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사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겨우 200억 남짓의 돈을 미르재단이든 K스포츠 재단이든 뭔가 공익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요. 어쩌면 이것은 과거 전두환 대통령이 이래재단을 세워서 수천억의 돈을 재벌로부터 받은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조동근 교수라는 사람은 이것을 마치 어떤 세력의 기획활동의 결과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웃기는 상황인 듯합니다.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은 잘못됐으며 가난해지고 군중독재에 빠져봐야 잘못됐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말 뜻은 무엇인가요? 박정희처럼 독재를 하지 않은 것을 고마워하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제 박근혜 씨를 구속했으니 이 나라가 가난해질 것이라는 협박인가요? 이 말이 개인가 손가요? 법과 질서 운운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면 스스로 법치국가를 쉽게 부정하는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 정말 법은 권력이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놀라웠거든요. 이 나라의 기득권 세력이라 할 수 있는 헌재 재판관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대변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이 나라의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발견했답니다. 박사님, 이 나라의 보수를 대표한다는 애국단체 총협의회라는 단체의 이희범 사무총장은 심지어 국가 상징인 사람을 감옥 속에 넣는 미개한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떻게 더 이야기하겠냐고 했어요. 사실 이것은 정말 이 나라 헌법의 1조 1항이 실현된 것이 아닌가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이라도 국민으로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얻는 순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사회의 발전 수준을 전 세계에 알려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국가가 이룬 이런 정신 승리를 미개하다고 표현하시는 이분의 멘탈은 정말 왕조시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 국민저항본부라는 곳에서는 거짓과 불의가 승리하고 정의와 진실이 패배했다는 성명서를 내고 고영태 일당이 설계하고 검사가 협잡하고 거의 모든 언론이 조작에 가담해 어둠의 세력은 승리했고 우리는 참패했다고 했다네요. 정말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 우리는 반역자 또는 적이라 규정하고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분명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이런 분들을 모두 국가 내란죄나 선동죄 등으로 감옥에 있는 그분들과 함께 지내도록 해야 하는 건 맞지요? 제가 이렇게 막 나가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놀랍기만 해요. 박사님이 제가 왜 이들의 말에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거부할 수 있는지 그들의 마음 좀 읽어주실 수 없을까요? 네. 아 진짜 이분 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런 시사통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이분 신문 기사를 보고 열받아서 보내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드는데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죠. 일단 합당한 분노다. 저는 합당한 뭐 분노다. 예, 네. 저는 뭐가 합당해요? 예, 보편타당한 기준에서 봤을 때 보편타당하다. 예. 그러면 예. 지금 조동건 예. 명지대 교수 예. 뭐 이런 사람들은 예. 보편타당한 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제 경험칙인데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 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또 다른 뭐 네. 애국단체 총협의회 뭔가 이렇게 거대한 간판을 건 집단치고 제대로 운영되거나 제대로 된 강령을 갖거나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진 집단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모든 법칙에는 예외도 있다 보니까 예. 혹시 그런 예외에 예. 속할 수도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된 단체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체가 제대로 됐는지는 제가 추가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조동 교수님의 생각은 사실관계에 바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파면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구속이 이루어졌다. 근거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헌재와 검찰의 무슨 내통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어디서 모처에서 만났다든가 그러니까 주장만 있을 뿐이고 그렇죠. 근거가 없어요. 이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대화의 방식에서 근거가 없다. 또 주장만 한다. 이 제가 WPI 이 프로파일 분석을 할 때 주로 이제 리얼리스트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정글을 대라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분들은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박업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예.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이 헌재의 판결조차도 근거가 없다. 분명한 증거도 없는 대로 억지로 만든 특검의 네. 뭐 검찰의 이 근거 없는 주장만을 인용한 결과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헌재 결정문 전문을 사실 보고 왔어요. 89장이에요. 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 요지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근거가 네. 다 나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아, 5가지 헌법을 위배했고 그렇죠. 13개 그 제목 중에서 그 주문만 보는 거예요. 주문만. 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주문만 보고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그 서장에 있던 내용을 판결문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분들은 그러면 그 안에서 또 파고들어요. 그럼요. 또 그리고 계속 근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분들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서 아무리 근거가 많이 있어도 아무리 증거가 많이 있어도 자기가 믿고 싶은 거와 부합하지 않는 증거는 증거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없다 못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심리라는 걸 먼저 생각하죠. 카지노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렇죠. 심지어 스탠포드 대학에서 얘는 우리 졸업생 맞아라고 해도 아니라고 얘는 스탠포드를 사칭하는 인간이 응답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과의 토론이라든지 설득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가장 큰 이유가
이 토론이나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논의에서의 1차적인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근거 그런 게 존재하지 않거든. 아까 뭐 보편 타당화 이걸 말씀도 하시고 또 분명한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거 아니냐인데 이런 조동근 교수라는 사람이나 무슨 예. 무슨 회장 뭐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사실은.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거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보편 타당한 원칙에 어긋난다 합리적이지 않다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거창한 용어들을 쓰면서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정작 본인이 뭐에 대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고 떠들어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황상민 박사님의 신보.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을 선택하는 한국인의 심리를 밝힌 책.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대선에선 누가 무슨 이유로 권력을 잡는가? 2017년 장미대선.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은 국민을 위한 책. 황상민 박사님의 신보.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지금 전국 온오프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월 11일 벙커에서 19일 최인하 책방에서 북콘서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심소를 듣는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공부 걱정이 물밀 듯이 밀려오실 텐데요. 갑자기 어려워진 고등학교 공부, 새롭게 다가오는 대학교 공부, 중간고사가 다가오면 더욱 멘붕에 빠지게 되죠. 이럴 때 혼자 끙끙대며 힘들어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위즈덤센터에 학습 진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황상민 박사와 이은주 박사가 공동 개발한 학습 스타일 검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공부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나만의 맞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02-6207-7430으로 전화 주시거나 wisdomcenter@naver.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을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503호 이 수용 번호를 가지신 분이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사면 이야기가 거론된다. 이건 대체 무슨 심리냐? 이건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분의 심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분 심리는 우리 필요 없고요. 네. 사면을 거론되는 심리. 그다음에 네. 또 이분조차도 짠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 그분이 청와대에 살던 그분이 구치소 생활은 어떨까. 왜냐하면 신문 기사를 봐도 식판을 닦았니 안 닦았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거기 입소하는 그 조건에 이 영치금은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사식은 안 되고 그렇지만 변기와 같은 생활시설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옛날에 뭐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들어가는데 뭐 변기가 반입이 되니 안 되니 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런 뭐 조동근 선생님이나 뭐 선생님이라고 네. 님자까지 꼭 붙여줘야 돼. 그냥 교수라고 했어요. 그냥. 교수님 정말 통쾌합니다. 진짜 저 붙이고 싶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왜 그걸 붙이고 싶지 않아요? 조씨 그냥 이러고 싶어요. 조씨. 그렇죠. 조씨라고 그래요. 조가. 네. 네. 그렇죠. 조가. 조가 할까요? 네. 조가. 네. 조가나 뭐 뒤에 이가 뭐 이런 사람. 조가라고 하는 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되고. 조가라고. 일컫는 자.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사람들은 박근혜 씨를 생메리로 보는 거예요. 세인트 메리로 보는 거예요. 세인트 메리로.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이 여왕님이다. 사람. 그렇죠. 그렇죠. 네. 박 전 대통령 두 명이라서 그죠? 그렇죠. 네, 정확히 그 이름을 박정희 전 대통령 네. 집권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8년 정도였는데 네. 근데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네.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화된 국민들이 네. 그 전제 군주 같은 독재자의 딸을 사실상 세인트 메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안 했다던가 출산해 본 적이 없다던가 뭐 대외적인 활동이 없었다던가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던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예. 여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생식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맞습니다.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조 씨나 조가나 이가나 봤을 때는 공주님이 감옥에 간 거예요. 여왕님이 감옥에 간 거예요. 여왕님이 감옥에. 보통 감옥에 가면 이 단두대에 잘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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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면 헌법 질서에 심한 위반을 했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분들조차 헌법,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위반되는 사고를 하고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이 사람은 헌정 질서를 물러났기 때문에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 맞네요.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 뭐 통진당 그거하고 이석기 감옥 넣은 거 네, 마찬가지로 네. 당장 검찰은 조동근 교수를 명지대 교수를 감옥에 넣어야 되겠네요. 그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면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감옥에 가는 건 법률적으로 타당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권력을 누가 가진지에 따라서 가는 거죠. 정치적으로 결정나는 네.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건 네. 법률적으로 굳이 이야기할 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뭐 권력은 국민한테서 놓으니 민주공화국에 사니까 네. 지금 이 조동근 교수나 무슨 뭐 이희범 사무총리 이런 사람들은 다 왕조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대착오적인 망발을 하는구나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을 내란죄든 국가반역죄나 반헌법 반국가단체 조직. 조직죄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보내거나 사형을 시켜야 되는 그 죄를 이 사람이 저질렀다. 이걸 우리가 그냥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네요. 이분은 지금 뭐 짠합니다.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내가 내 마음이 왜 움직이지?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음흠.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음흠. 박근혜 씨는 자기 편들이 내쳤어요. 이른바 그 새누리당. 그렇죠. 친박들. 네. 이른바 보수 세력이 내친 거예요. 국회에서 저기 탄핵 결정할 때 맞아요. 포결에 그 보수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안 했으면 가결이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300대 234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자기 편들이 얘를 보내자라고 판단해서 박근혜가 지금 적골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자기 편이라는 것은 권력의 향배와 대세에 따르기에 능한 사람이라고 심리학자는 분석을 하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중이 예. 배내가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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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대세에 잘 붙는 사람들이 보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 교수님 사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역시 또 한편 보면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표를 얻겠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보수라는 그분들의 표를 얻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또 사면이라는 이야기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루마니아 차우체스쿠나 러시아 네. 혁명 후에 그렇죠. 그 황제를 즉결 처분을 빨리 해버리더라고요. 예.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루이 그렇죠. 16세하고 네. 마리 앙뚜아네트 네. 지금 한국에서 이런 혁명적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처리를 해야 돼. 사실은 바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길었어. 지난 그러니까. 6개월이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그리고 뭐 세계에 보여주는 명예혁명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다 놓쳤다라는 거예요. 명예혁명 한다고 쓰여하다가 갑자기 지금 마음이 짠하다는 둥 뭐 그렇죠. 사면이 어쩌는 둥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런데 이 조가와 이가라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의 왕당파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스페인 내전 때 왕당파 보는 거. 예, 어둠의 세력은 승리했고 우리는 참패했다. 이러면서 왕당파가 공화국을 만든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이 정권을 물려주고 권력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그렇지만 우리도 살 길은 찾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토리당, 휘그당 뭐 이러면서 이제 네, 자유가 없는 자유, 한국이 없는 한국당을 만들고 바르지 않는 바른당을 만들고 국민이 없는 국민의 당을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야. 그리고 헌재 재판관은 박근혜 씨가 3명은 임명을 하고 나머지 네.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대법원장은 또 박근혜 씨가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9명 중에 6명은 박근혜 편이거든요. 네. 근데 1명 빠지고 8명이 8대 0의 이 스코어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른바 보수라는 분들조차도 이 사람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버렸어요. 근데 버린 여왕인데 버린 공주는 바리공주가 되잖아요. 바리공주는 그냥 비루 먹는 것이 맞는 것이고 503번이 살고 있는 게 비루 먹는 그 삶을 사는 거니까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서 본인이 살아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짠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 얘기는 조가나 이가 이런 사람들이 왜 나타날까요? 뭐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건 시대가 조금 네. 빠르게 바뀌다 보면 지가 이 타야 될 이 마차에 또는 기차에 제대로 못 타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과거를 그리워하시는 분이고. 왜냐하면 조가 이가는 그 여왕님 계실 때 그렇죠. 열심히 또 꿈을 먹었을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먹은 게 아직도 어딘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이야기에 뭐 깊게 생각하고 또 흥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왜 이들의 말에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지 본인이 왜 흥분한지 묻는 거는 당신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사필 기정 뭐 뿌린 대로 그들이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흥분할 필요가 없다. 예, 흥분하신 상황이네요. 위즈덤 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 과정 워크샵 안내입니다. 위즈덤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 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 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에서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탈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팟빵 황심소 페이지 해피나눔 시스템을 통해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후원해 줄 수 있을까? 위로나 힐링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답을 엉뚱한 데서 찾네. 셜록 황은 말해, 이분 지금 문제는 뭐야? 이젠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우리 이 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거부할 수 있는가? 그거는 철저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가하고 이가 이분은 보수에서도 떨거지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를 버린 사람이 보수고 이 조가 이가는 보수들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변희재 씨인가? 네. 뭐 일군의 인간들을 이끌고 봉하마을에 가가지고 뭐 피아제 시계 운운하면서 우병우가 만들어낸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를 믿고 아무 관련이 없는 봉하마을에 가가지고 태극기 흔들면서 뭐 피아제 시계 찾아내라 뭐 권양숙 여사 뭐 어쩌라 뭐 누구 어쩌라 뭐 이거는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서 분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성이 변신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요? 조가가 이야기한 거를 이가가 받쳐주니 병가가 돼서 완전히 크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로 오늘 이 상담이 끝내네요. 사연 끝내주는 사연을 오늘 우리 예 빨리 이 냄새 때문에 밥이 목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밥 먹고 합시다. 네, 그러시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엘사입니다. 엘사 씨. 네,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공지 말씀드립니다. 황심소가 기존에는 월, 수, 금 오후 5시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월요일 4월 10일부터는 오전 7시에 업데이트 됩니다. 등굣길, 출근길에 조금 더 일찍 황심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총괄의 서지영, 음악과 편집의 찬찬이었습니다.